오늘 저는 성경 속에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하고 어느 한 곳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크게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올리시고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집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슴 흉패를 만들어서 이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 12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28장 특별히 18절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각각 다 다릅니다. 전혀 똑같은 질이 아닙니다. 12개를 한 대 모아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상징하는 그 보석을 제사장은 가슴에 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그것을 예복을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에는 열 명의 아들과 손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두 명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손자 두 명이 들어왔느냐 하면 열두 명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제외된과 동시에 요셉에게 태어났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이 두 아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갈 자리에 손자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아들의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홍마노 보석이 나옵니다. 이 홍마노 보석은 따라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홍마노를 다이아몬드로 말씀하는 이 보석에 누구 아들을 의미하냐면 가시라는 아들이 바로 이 홍마노 보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드에게 다이아몬드라는 그 보석을 상징하는 그것을 주셨을까요? 강조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다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홍마노 그리고 갓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다음같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갓이라는 사람은 실바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실바 그는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실바는 바로 야곱의 첩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실바는 레아라는 여자의 본래 몸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어느 날 야곱의 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갓이라는 아들은 그 어머니가 첩입니다. 그 당시의 고대 시대 때의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본처와 첩의 신분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각자의 본부인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나 첩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같은 자식이라도 한 예를 들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본부인 사라가 있었고 몸종이었던 원래 사라가 데리고 있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을 아브라함은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에게서
사라에게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하갈이라는 이 여인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의 아들인 이삭은 창세기 22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갈 몸, 첩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 4장 24절에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그런 자유자요 본부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첩인 하갈을 가리켜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 종을 낳은 자요. 비록 아브라함 씨를 받고 태어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은 틀림없는데 첩의 아들은 종이 종을 낳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은 역시 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이 갓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가 노예 출신이고 몸종 출신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아들을 들인데도 본부인의 아들과 첩의 아들의 차이점은 반드시 본부인 아들들은 무슨 행사했을 때 앞에 다 세웁니다. 본부인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아들들이 다 본부인 아들들이 섭니다. 그리고 대신에 첩의 아들들은 뒤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갓은 자기 자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노예였구나. 우리 어머니는 첩이었구나. 같은 형제인데도 본부인의 아들들이 한없이 한없이 부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길을 펴지 못합니다. 발음권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은 재산 상속권이 본부인의 아들들에게 받는 것보다도 형편없습니다. 늘 기가 죽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첩은 본부인에게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원래 출신이 몸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잠시 전에 섬기던 자기 주인을 이젠 같은 부인이 됐다고 해서 본부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갓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 전체 내용에서 열두 아들을 상징하는 열두 보석을 제사장 가슴에 달게 하신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대단히 귀한 진리 중에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구약에 나타난 12개 보석을 가슴에 달고 가는 대제사장은 복음적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가운데는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싸구려 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메랄드, 샤파이어 이 보석들은 다 열두 아들들 상징하는 보석 중에 한 가지씩이 됩니다. 다이아몬드와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나쁜 보석도 있습니다. 좋은 질을 가진 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는 첩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이름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 출세를 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재벌가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은 가장 천하고 나는 누구 앞에 길을 펴지도 못하고 내 환경이 너무 찌들려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항상 가족들 볼 때마다 가장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만 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생각할 때 늘 한없이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설령 예수 안에서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12개 보석을 다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도 품습니다. 강한 자도 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세요. 똑같이 보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약한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땅에 직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름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옮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 사상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를 보게 되면 다섯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스바라는 여자가 있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시아버지와 불륜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에 좀 더 직역을 하면 창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시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면 죽인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바세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는데 다윗 왕이 바세바를 사랑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부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의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족보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 왕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의 질을 묻지 않습니다. 죄의 가정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그를 똑같이 공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연결해서 한 군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피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지면 그 집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어떤 민족의 사람이 있느냐, 흑인종이 아니면 황인 아니면 백인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있느냐 그 집안에 여자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또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그곳에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병자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노인,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부자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한 가지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오늘 이 피 발라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오늘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가 있는 곳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떤 신분이냐 상관없습니다.
전부 구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데 그 하나님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우신 우리 화동교회,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운 모든 교회에 오늘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갓의 모습을 봅니다. 갓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청소년 시절에 이때부터 반항의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결국 나는 서자야. 난 첩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삐뚤어진 인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변 환경 돌아보면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다. 그럴 때 그는 스스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실 때 잘 들으세요. 금강석이 깎아질 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고를 할 때 이 금강석은 말이죠. 더러운 게 전득득 다 붙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흙덩어리가 묻혀져 있고 여러 가지 잡석들이 같이 묻혀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입니다.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 스스로 깎아내십시오. 내 스스로 내가 볼 때에 나는 혈기 있는 사람의 혈기 깎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한 부분을 깎아내버리세요. 깎아내고 다 깎아냈더니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준비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깎아질수록 찬란한 빛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일종의 하나의 돌입니다. 그런데 보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몇 센치 두께의 쇠를 잘라내는 돌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쇠를 잘라냅니다. 다른 보석들은 쇠를 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다른 보석과 부딪히면 다른 보석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강인함을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약한 체질 갖지 마시고 여기서 첫째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환경이 어려울 때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내가 강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는 어쩌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와 같습니다. 시련이 계속 옵니다. 한번 물러갔다 했더니 또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는 거대한 파도가 있을 것이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대양, 6대조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면 파도를 피하면 안 됩니다. 파도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보다 내가 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깎아내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같이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깎아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강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모진 십자가 지시까지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을 쳐도 우리 주님은 입에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 사랑은 온 인류가 시작된 일로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강한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강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갓이 이렇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집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을 향한 축복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의 공격을 받는 뜻입니다. 군대 공격이 어떤 것입니까? 군대라는 것은 군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때를 지어서 이 갓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군대 같은 것들이 몰려들고 쫓아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수많은 무리들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리저리 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밤낮 없이 내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다니던 내 삶이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되면 반드시 말씀합니다. 도리어 거기를 추격하려다. 다시 말해서 다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합니까? 강한 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갓을 향하여 넌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보석을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이 갓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광대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활하게 끝없이 끝없이 높이시고 넓히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강한 자의 사람입니다. 강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약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면 병이 들어오듯이 내가 영적 생활이 약하면 사단 마귀가 나를 가지고 붙들고 흔들어 댑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0절에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갓을 가리켜서 암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 짐승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가리켜 밀림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 중에 더 사납고 강한 사자가 암사자입니다. 하나님이 갓을 보실 때 너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너는 집념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은혜 생활이 강하며 기도가 강하고 너는 너 가정의 생활력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부력이 뛰어난 짐승인 사자예요. 이 사자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허약한 자 되지 마세요. 성경 계속해서 소개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인생의 단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면 쓴맛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그럼 어디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해 보셨습니까? 환경이 늘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환경은 힘들었는데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힘들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소망이 부릴듯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가져줍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줍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줍니다. 은혜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온전케 하십니다. 굳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처럼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시면 열심을 내어서 예배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도 너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야. 누가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굳게가 뭡니까? 너는 절대 끝까지 일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강하게 내가 만들어주마. 그리고 터를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업장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직장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의 틀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 가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 마귀는 누구를 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도태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쳐져버리면 사단은 그 자를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장면을 목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무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사냥을 하려는 짐승들이 무엇을 노리냐면 뒤에 쳐져 있는 짐승을 반드시 먹이로 삼습니다.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뒤에 쳐지고 떨어지는 이런 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냥해버립니다. 마귀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쳐져버리고 믿음 생활에 쳐져버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면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내가 무식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앞서가야 합니다. 뒤에 처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분을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것을 내가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모든 것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누가 고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나의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